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는 오늘 한라산과 제주시 아라동에 40mm의 비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도 2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고 낮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 앞바다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 복구 작업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여전히 손대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나무 밑둥이 마당 한가운데에 놓여진 주택. 지방 곳곳에 밀려든 흙더미를 해병대원들이 쉴새 없이 치워냅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이어지는 복구의 손길에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태풍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장원에서 나왔습니다. 태풍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상처는 여전히 큽니다. 몽돌로 가득했던 알작지 해안은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했습니다. 태풍에 쓸려 내려온 각종 폐기물들이 어른 키만큼 쌓였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지역 주민들의 답답함도 커져갑니다.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문화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조사 나와서 이 환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많은 것들이 어지럽혀 있는데 아직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휩쓸고 간지 나흘째. 여전히 산간 일부 지역에는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고 피해액도 하루 전보다 24억 원이 늘어나 1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태풍 속에 인명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순직한 제주 출신 고 강기봉 소방교 영결식이 오늘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울산 시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양력 보고,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 추서, 영결사 등의 순으로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의 오열 속에 진행됐습니다. 강기봉 소방사는 태풍 차바가 몰아친 지난 5일 침수 차량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강 소방사는 올해 29살로 오현구와 제주 한라대를 졸업한 뒤 지난해부터 울산 운산 소방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시공사와 벌인 협력을 숨기기 위해 공사 지연 대금에 대해 소송이 아닌 중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해군이 2013년 제주지검에 보낸 문서를 공개하고 공사 지연 대금에 대한 시공사의 요청에 대해 대기업과의 협력 내용이 드러나는 걸 피하기 위해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해군 측은 시위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처했던 사항 등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남는 것이 바람직한 정황들이 존재한다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체전 이틀째인 오늘 제주도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16개의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제주 연고팀 현대제철 소속인 구본차는 홍성종합경기장에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 90m 경기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댄스 스포츠 일반부 스탠다드 3종목에 출전한 황효화, 임소현이 금메달을 따는 등 제주도 선수단은 대회 이틀째인 오늘 메달 16개를 추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기부 마라톤이 오늘 제주시 용담 레포츠 공원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100여 명은 해안도로 왕복 5km를 달리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사 수익금은 일본 측이 제공한 10억 엔을 거부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재단 정의와 기억재단에 국민 성금으로 기부됩니다. 40대 낚시객이 실종 1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서귀포시 섭섬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어제 오후 5시쯤 실종된 40살 박모 씨가 실종 16시간 만인 오늘 아침 9시쯤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8살 장모 할아버지가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할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버스기사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두 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쯤 차귀도 남서쪽 55km 해상에서 참조기 등 잡어 4,000kg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100kg으로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09km 해상에서 고기잡이하던 중국어선 선원 47살 장모 씨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1,5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장 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